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홍보대사 SNS 디자인팀 허설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SNS 디자인팀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홍보대사 SNS 디자인팀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고승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홍보대사 SNS 디자인팀 김선영입니다. 김주영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학교에서 SNS 팀에서 SNS라는 매체로 학교를 알리거나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홍보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SNS 컨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카드 뉴스 종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디자인 팀 두 명이 홍보대사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두 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작업량을 떨어지고 친구를 작년에 했었는데 실제 작업한 게 올라간 것도 되게 멋있었고 같이 작업 함께 해보고 싶어서 뭔가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 그 운동 와서 올라왔어요. 저는 학교를 홍보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힘들었던 거예요. 어떤 점은 학교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게 불안찼습니다. 만날 수도 있고 상지대학교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었다는 거. 저는 1,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홍보대사 하면서 더 많이 알았거든요. 회사 하는데 디자인팀은 이제 자기 작업물을 보여드리면서 자기 어필을 하는 거죠. 나는 뭘 잘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좀 더 잘하고 어떤 분야에 좀 더 자신 있다 이런 걸 하면서 그렇게 면접을 보고 통과돼서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인도 능력과 센스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대사로서 잡으시면 아무래도 자기가 작업한 작업물을 실제로 보게 됐을 때 이렇게 막 전시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게 됐을 때 그럴 때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 뭔가 저희가 작업한 게 실제로 올라가고 많은 학생님들이 보시니까 그게 조금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도비사에서 나오는 그 AI나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뭐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쓰고 있어요. 이번 학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아직 맡은 작업물이 끝나지 않아서 그 작업물을 완벽하게 끝내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저도 앞으로 더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잘 여러 일을 하고 끝내는 게 내 목표입니다.
하나. SNS 디자인팀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